네오리 HD 현대마린 솔루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HD 현대마린 솔루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 중에 11%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상장 첫날의 캔들, 바로 이 캔들이죠. 자, 이 캔들이 기준봉이고 이 캔들의 하단 부분 12만 원 선, 이제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사이 구간은 절대로 깨지 않을 거고 현 구간에선 반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2만 5천 원 깨지 않고 바로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돈을 벌어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 대응 자료, 이 대응 자료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료 보고 잘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돈 벌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자료 어떻게 받아가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박 대표 힘내라고 댓글에다가 응원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응원 메시지 길게 안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냥 짧게 뭐 힘내라 혹은 화이팅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으니까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이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기준봉의 하단 부분인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딱이 부분에서 현재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것이다 라고 조금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1차적으로 이 15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18만 원 선에 강력한 저항 라인 잡고 있기 때문에, 이두 라인을 강력한 수급과 함께 양봉으로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과 조금 다른 내용도 말씀드려야겠죠. 자, 현재는 이런 구간들을 좀 강력하게 뚫어낼 만한 재료들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재료. 현재 HD 현대그룹의 정 부회장 지속적으로 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져야지만 완벽하게 호재로 인식이 돼요. 자, 하지만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소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현재 이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이 현대마린 솔루션 주가 하락 방어와 경영권 강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목적은 당연히 상속세예요. 이 상속세를 조금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냐? 바로 배당이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정기선 부회장이죠. 이 정기선 부회장은 정몽준 이사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을 받아야 될 텐데, 자, 이때 지분 상속 받을 때뭐 내죠, 여러분들? 상속세 내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HD 현대그룹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면서 여기서 배당을 받아온 겁니다. 자, 근데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되고요. 이걸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분도 많아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향후 3년간 50%에서 70%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고 이미 밝혔어요. 자, 그래서 추후에도 큰 배당 재원으로서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좀 핫한 이슈죠. 동해에서 유전이 발견됐다는 이슈인데요. 자, 추후에 이 석유 탐사 후에 뭐하죠, 여러분들? 시추하겠죠. 자, 근데 이 시추시설 어디서 건설하냐? 바로 조선사입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그룹, 글로벌 탑티어의 조선그룹이죠. 당연하게도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 또 재료가 있죠. 바로 8월달에 있을 MSCI 편입입니다. 제가 5월달에 있었던 이 MSCI 편입과 6월달에 있을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두 가지는 제가 아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불발될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예측이 됐죠. 자, 그런데 이번 8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MSCI, 여기에는 조금 편입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아직 두 달이라는 기간도 남아 있고, 현재 HD 현대마린 솔루션 충분한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의 조정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편입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만일 MSCI에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해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MSCI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뭐 유동 시가총액이나 시가총액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면 안 돼요. 단기 급등 종목이면 안 돼요. 자, 때문에 이 현대그룹 측에서도 이 주가적인 측면을 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좀 앞으로도 상승이 나올 건데 상승 추세에서 파동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나올 건데요. 자,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파동, 이건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상승하는데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저점에서 이럴 때 매수하고 이럴 때에서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당연히 이건 분할로 매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한다면 이 상승 구간에서, 파동이 나온 상승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추세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는 거죠. 이만큼의 차익을. 이만큼씩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 과정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대응 자료 준비해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대응 자료, 이 자료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누구라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얼마 이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얼마 이상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고 따라만 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자료 어떻게 받아가냐. 자, 받아가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딱 여러분들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먼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저한테 구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 제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문자로 마린, 마린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시청자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한테 마린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셨구나 라고 제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 매매에 활용하신 다음에 돈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쉽죠 여러분들. 자, 반드시 마린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가 제 개인 번호예요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도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자, 이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구분하기 위함이니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부탁을 들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도 한 개 준비해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세력주 연구소 TV의 특별 교육 자료입니다. 자, 실전 매매에 대한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저희 연구소만의 필살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목차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요소인 이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에서 5에서 10% 정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요소고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패턴, 이 패턴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의 패턴이 항상 거래량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실전 활용 방법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3번과 4번, 5번 내용만 전부 다 마스터만 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 잡고 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 전부 다 확실하게 좀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 이 종목을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AI,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AI에서 파생되어 나온 데이터 센터, 전선, 구리, 그리고 원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용 미래 전력원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MR, 소형 원자로 모듈이라고 하죠. 자, 이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원전주들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엄청난 대박 재료가 있어요. 자,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이번 체코는 4기의 사업비가 최소 30조 원 규모인 만큼 관련주들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건데요. 자, 이르면 6월부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선협상 대상자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누가 수주를 받든 상관없이 부가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천에서 한 4천억 정도 돼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가벼운 만큼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이걸 이전부터 꾸준히 많은 자금을 통해서 매집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폴란드나 유럽에 있는 각국 원전 시장 여기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맛보기로 앞에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슬쩍 보면서 연구소 종목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임해야 되는 자세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요.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 자, 지지와 저항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자,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모두 다 들어 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쭉 나와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언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전량 매도나 추가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될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실전 활용 방법까지 넣어놨고요. 패턴들 싹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B, PW 이러한 걸좀 이용한 방식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들의 평단가 파악하는 이 공식까지 전부 다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의 진입 구간, 매집 구간, 차익 실현 구간 전부 다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전부 다 나와 있고, 자, 코스피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 방법까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크릿 종목. 원전 최대 수혜주인데 목표 수익률 800% 이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미 세력들의 자금이 5천억 넘게 들어왔고, 매집도 8년 넘게 했습니다. 자, 과거에 1차 매집 시기에는 50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때 다안 나갔습니다. 윗꼬리 보시면 아직 탈출 다안 했죠. 일부 물량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3천억의 추가 자금과 3년간의 매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슈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이 목표 수익률 비슷하게 챙겨 가셔야겠죠.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 자료 매매 기법과 시크릿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자료와 종목 어떻게 받아가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123-8575 010-4123-8575 자, 제 개인 번호인데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연구소라고 딱세 글자 연구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소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남겨주셨구나. 제가 알수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연구소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이 자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 기법과 타점 확실하게 잡는 방법 배워가시고 이 종목까지 잡아가셔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